안녕하세요. 경북대학교 치과병원 보철과에 근무하고 있는 조진현 교수입니다. 어제 제가 엠브리오 펑션에 관한 그런 교합 케이스를 올렸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좋은 것 같아가지고 다시 한번 또 교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짧고 간단한 그런 케이스가 아마 인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교합 환자 두 번째 케이스는 제가 좀긴 환자였는데 그게 사실 저한테는 좀더 많은 그런 경험을 준것 같은데 우리 선생님들은 아마 짧고 이런 임팩트가 있는 그런 케이스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픈바이트 교합 환자 요것도 좀 짧습니다. 짧지만 좀 임팩트 했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59세 남 여자 환자입니다. CC로는 이가 잘 씹히지 않고 좌측이 찌르는 것 같다. 그리고 LDC에서 대학병원에 방문할 것을 권유해서 왔습니다. 뭐 PMH는 뭐 부정맥 수술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항상 중요한 게 교합에서는 PDH 같습니다. 35년 전에 아랫본이 보철을 했다고 합니다. 치과 치료를 하면서 하악전침이 보철물을 계속 갈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23번이 흔들려서 아랫니에 닿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혀를 계속 내밀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은 나중에 저한테 이야기를 해줬었거든요. 결국 한 2008년도에 22에서 24의 브릿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7번 골드크라운과 레진을 치료를 했고 계속 불편했으나 10년 동안 참아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종으로는 오픈바이트가 보였고요. 그리고 좌측에 마세터 머슬 쪽으로 약간 팔페이션 했을 때 소니스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 환자를 봤을 때는 참 이해가 안 갔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됐지? 그런 생각이 들었고, 하악 전치부를 계속 뭐 갈았다고 하니까, 이게 분명히 예전에는 닿았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런데 왜 이랬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20번대 보면은, 브릿지가 되어 있었고요. 이렇게 오픈바이트의 이유를 사실은 처음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아까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환자분이 23번이 아파서 그러니까 혀로 계속 대는 그런 습관이 가지게 되었다고 한 데서 아 그렇구나 이것은 텅 헤빗에 의한 그런 오픈바이트일 가능성이 많구나 그것을 알게 됐습니다. 예, 파노라마 사진을 보면은 콘다일부터 저는 항상 보는데 콘다일이 비교적 사운드 했습니다. 사운드하고 즉큰 컴백스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딴 데는 뭐 문제가 없었고요. 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문제 있는 치아는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T4PU에서 좀더 명확하게 볼수 있는데 여기서도 봐도 뭐 콘다일이 모든 면에서 컨벡스하게 그렇게 보이는 상태였습니다. 예, 어시스트가 교합지를 양쪽에 잡고 제가 바이매뉴얼 테크닉으로 교합지에 찍어봤습니다. 교합지로 찍어보니까 거의 7번 좌측에는 뭐 6번도 조금 다행입니다만 거의 7번에만 다행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CR 레코드라는 과정인데 여기서도 엔티러 바이트 플레이트, 루시아 지가하고 비슷한 메소드죠, 그죠? 이렇게 엔티러 바이트 플레이트 메소드를 해서 CR 레코드를 했습니다. 이렇게 CR 바이트를 채택한 이유는 모델을 마운팅해서 모델을 사용해서 교합 조정을 해봄으로써 나중에 필요할 그런 교합 조정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를 알아보는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예, 베이스볼을 하고요. 거상을 했습니다. 예, 측면을 보면은 약간 프로그레시브하게 오픈바이트의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측면에서 봐서 프로그레시브하게 그런 오픈바이트 있는 경우는 사실 DJD가 있는 환자에서 특이적인 현상이라고 도슨 책에서 이야기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뭐 뚜렷하게 콘다일이 DJD 경향을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예, 교합기상에서 교합지로 찍어보았습니다. 좌측에 6번 디살 쪽에 그런 컨택이 아주 심하게 나타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제가 멀티플하게 교합 조정을 사실 해봤습니다. 해본 결과 좌우측에 있는 모든 치아에게 컨택은 안 되고요. 5, 6, 7 정도에서는 사실 컨택을 얻을 수 있었지만 전치부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에게 설명했습니다. 크루젤 이클리브레이션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환자분에게 조금 시릴 수는 있다. 그런 주의사항도 많이 설명드리고요. 거기서 환자분의 동의 하에서 이렇게 어쿠저 리큐브레이션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추후 필요하다면 뭐 교정이라든지
이런 치료를 한번 해보는 것도 옵션으로 이야기 드렸었습니다. 이 환자에서는 스플린트를 제작하지 않았습니다. 스플린트를 제작하지 않고 로드 테스트 시 네거티브 했습니다. 네거티브 했고 바이매뉴얼 테크닉으로 포인트를 얻어봤습니다. 얻어봤는데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정확하게 아까 캐스트에서 찍혔던 그 자리에 찍혔습니다. 예, 첫 번째 조정 과정입니다. 어느 정도 조정하였습니다. 8번하고 7번 정도 좀 조정했는데 6번, 7번이 닿고 8번, 7번까지 닿는 그 정도로 점이 찍히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같은 날 세컨 어저스먼트입니다. 두 번째 조정하는 결과 6, 7, 8, 6, 7, 8 정도 닿게 이렇게 조정을 하고 조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예, 추가적으로 일주 간격으로 몇번 조정한 결과입니다. 여기 보면 측면에서 보면 5, 6, 7, 4번도 약간 닿는 그런 느낌 정도로까지 조정했습니다. 교환면 모습입니다. 교환면에서 보면 우측에서는 6, 7, 8이 모두 닿고 있고요. 좌측에서 보면 5, 6, 7이 교환면에 교합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트리트먼트 옵션이 리쉐이프입니다. 리쉐이프, 저 이퀄리브레이션인데 여기서 보면 하나의 몰라에서 그 컨택되던 것을 제가 익스텐전 시켰죠, 그죠? 3 몰라의 이치 사이즈로 익스텐전 시켰습니다. 이렇게 뭐 익스텐전 시키는 것만 해서 엔테리어의 그런 스페이스를 클로즈는 못했죠. 못했지만 교합이 안정되고 편안하게, 그러니까 왜냐하면 로드를 치아에다 분산시킴으로써 조금 더 편안하게 그렇게 시켰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게 뭐냐면은 그 파이브 리콰이어먼트 오버 클로저 스테빌리티 첫 번째 조건인 CRS의 그런 균일한 컨택, 모든 컨택이 전치부에서는 지금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치부의 컨택을 우리가 보상해 주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죠, 그죠? 컨택을 주거나, 컨택을 주는 게 가장 우선이고요. 두 번째는 Substitution, 그죠? 대체하는 거고, 세 번째는 Elimination이라는 그런 세 가지 옵션인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Substitution, 저 텅에 의한 Substitution이 그 치료의 그런 옵션에 해당됩니다. 네, 환자의 네, 많이 이니셜부터 치료 결과에 편해졌어요. 대한 설명을 들어보시도록 처음에는 한 하겠습니다. 번밖에 안 닿았는데 지금은 이제 좀 많이 닿으니까 좀 많이 편하죠. 제일 처음에 뭐가 불편했죠? 이쪽 부위 위에가 밑에 이빨을 찌르는 것 같으니까 아프고 힘이 들었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제 양쪽으로 씹히니까 많이 좋다 그죠? 알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치료 전후 모습입니다. 엔티리어 폼바이트가 좀 줄어든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치료의 중요한 사항은 PDH였습니다. PDH 중에서 즉 텅의 햇빛, 텅 햇빛 때문에 이렇게 폼바이트가 생겼다는 것을 아는 것이 가장 치료의 그런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즉 몰라의 컨택을 여러 치아로 분산시킴으로써 그 저장력, 즉 스트레스를 분산시켰던 거죠. 여기 오픈바이트 상황에서 상하악전치부와 하악전치부의 그런 안정성을 그런 보상해 주는 것은 혀에 의한 대체입니다. 이런 혀에 의한 대체에 의해서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습관 때문에 결국 오픈바이트가 생겼고요. 이 습관을 고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유지하는 것을 볼수 있고요. 이런 오픈바이트인 환자인 경우에는 엠벨로프 펑션이 거의 수직입니다. 거의 수직이기 때문에 부가적인 뭐 가이던스가 없어도 안정된 그런 위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도슨 책입니다. 즉, Functional Occlusion from TMJ to Smile Design인가? 그렇지 싶은데 아마 예, 그 책의 영문판을 보십시오. 영문판을 보면은 깊게 내용이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